어느 한적한 시골길, 앙상한 나무 한 그루만이 서 있는 언덕 밑에서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는 두 방랑자가 고도라는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또 너로구나. 그래서 다시 만나니 반갑다. 아주 떠나버린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래. 우리가 다시 만난 걸 어떻게 축하한다? 껴안아 줄게. 조금 있다가. 나으리께서는 어디서 밤을 지내셨나이까? 개천에서. 개천이라니, 어느 개천? 저기 저쪽. 얻어맞지는 않았고, 얻어맞았지. 많이는 안 맞았지만. 같은 녀석들한테? 같은 녀석들이냐고? 모르겠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시포스가 신의 형벌을 받아 평생 바위를 산 정상을 향해 밀어 올리듯 두 불황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50년 동안이나 오지도 않는 고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멋진 경치로군. 자, 가자. 갈 순 없다.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여기가 확실하냐? 뭐가? 기다려야 하는 게 여기냔 말이다. 나무 앞이라고 하던데. 다른 나무들이 보이냐? 이건 무슨 나무지? 버드나무 같은데. 잎이 없잖아. 죽었나 보지. 진이 다 빠진 거야. 제철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건 버드나무라기보단 차라리 관목 같다. 교목이야. 관목이라니까. 너 그런 말을 하는 속셈이 뭐냐? 우리가 장소를 잘못 알기라도 했다는 거야? 이리 오기로 돼 있는데. 딱히 오겠다고 말한 건 아니잖아. 만일 안 온다면 내일 다시 와야지. 그리고 또 모레도? 그래야겠지. 그 뒤에도 쭉? 결국 그 자가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리는 동안 에스트라공은 계속해서 떠나자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블라디미르는 이 대사를 말하며 고도를 기다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치 매일매일 눈을 떠 맞이하는 하루를 무조건 감내하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젠 어떡하지? 기다리는 거지. 그야 그렇지만 기다리는 동안 뭘 하냐고. 목이나 메고 말까? 나뭇가지? 이 나무는 믿을 수가 없는걸? 그래도 한번 해보자. 너 해봐라. 에이, 내가 먼저. 아니야, 내가 먼저 해봐. 왜? 네가 나보다 가벼우니까. 바로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잘 생각해봐라. 에스트라공의 대사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 힘겨운 에스트라공은 자살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마치 힘겨운 삶을 도피하려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처럼. 하지만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그마저도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1막 중간 부분에 포조와 럭키라는 두 사내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럭키는 포조의 하인으로 럭키의 목에는 긴 목줄이 매어져 있고 주인 포조가 그 끈을 쥔 채로 등장합니다. 좀 더 빨리! 뒤로! 쓰러지는 소리, 럭키가 짐을 든 채 넘어집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그를 바라봅니다. 한편으로 도와주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기가 두려운 듯
블라디미르가 럭키 쪽으로 한 걸음 내딛자 에스트라공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깁니다. 놔! 가만히 있어! 조심하시오, 사나운 놈이니까. 낯선 사람들에겐 저 작자냐? 누가? 저 고도 말이야? 그래, 내 이름은 포조라고 하오. 아니야, 고도라고 했잖아. 아니라니까. 선생님께선 고도씨가 아니십니까? 내 이름은 포조요. 그래도 모르겠소. 내 이름을 듣고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오. 포조라, 포조? 포조! 아, 포조요. 포조라. 포조, 보조, 어느 쪽이야? 포조라잖아.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에 고조라는 집안을 알고 있었죠. 그 집 어머니는 수틀에 술을 놓고 있었는데. 아, 우린 이구장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인간이면 틀림없을 것 아뇨. 내 보기엔 그래. 다 같은 인간이란 말이오. 하하하. 보조와 같은 종자라는 거지. 신의 자손이란 말이오. 저 실은 고도는 누구요? 고도라뇨? 천만에요, 선생님.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일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니까. 그건 저 그냥 아는 사람이죠. 알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럼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저 같으면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그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오. 그건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진 데다가 피곤하고 기운 없고 기다리느라 지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만 잠깐 그런 생각이. 이 친구 말은 듣지도 마십시오. 선생님, 들을 것도 없었죠. 기다렸다니 당신들이 그를 기다렸다는 거요. 그러니까 저 여기서 내 땅에서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생각으로 그랬던 거죠. 길이야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염치 없는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하인을 부리며 땅을 소유한 지주인 포조 앞에서 고도를 기다리던 한낱 불황자인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온 삶을 바쳐 고도를 기다리는 소박한 꿈마저 신분이 높고 힘을 가진 자 앞에서는 현실의 안위를 위해 그 꿈을 못내 감춰야만 하는 나약한 인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은 선체로 졸면서 주인인 포조의 가방을 내려놓지 않고 쓰러질 듯 휘청거리는 럭키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질문을 못 들으셨나요? 질문을 했다고? 누가? 어떤 질문을? 조금 전만 해도 부들부들 떨면서 내게 선생님 소리를 하더니 이젠 질문까지 해오다니. 이러다간 재미없겠는데? 내 말을 들으려나 보다. 뭐라고? 어서 물어봐. 들어줄 준비가 돼 있으니. 뭘 물어보라는 거야? 저자가 왜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느냐는 거 말이야. 글쎄, 왜 그럴까? 글쎄, 그걸 물어보라니까. 당신 말은 저놈이 왜 짐을 땅바닥에 내려놓지 않는지 알고 싶다 이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도 그걸 알고 싶은 거요. 바다표범처럼 후쿠거리는데? 네, 대답해 주리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신경이 쓰이는군. 이리 와. 왜 그래?
얘기해 준대. 그건 내게 감동을 주려는 거요. 버림받지 않으려고. 뭐라고요? 내 설명이 서툴렀던 모양이군. 저놈은 내 동정을 사려는 거라고. 내가 자기와 헤어지지 못하게 말이오.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쫓아버릴 생각이신가요? 저놈은 자기가 훌륭한 짐꾼이라는 걸 내게 보여주면 내가 저를 앞으로도 계속 짐꾼으로 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이젠 저자가 싫어졌단 말씀이신가요? 사실 저놈은 꼭 돼지처럼 짐을 다룬다오. 직업을 잘못 택한 거지. 그래 쫓아버릴 생각이신가요? 저놈은 저렇게 지칠 줄 모르고 짐을 들고 섰는 꼴을 보면 내가 내린 결정을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졸렬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요. 짐꾼이 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오. 제가 무슨 주피터의 아들 아틀라스라도 된 것처럼 말이지. 자, 어떻소? 이만하면 당신들 질문에 대답이 된 것 같은데 또 물어볼 게 있어? 그러니까 쫓아버릴 생각이신가요? 하긴 운명의 장난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저놈과 내 처지가 바뀌지 말란 법도 없지. 다 팔자소관이라오. 그러니까 쫓아버릴 생각이신가요? 뭐라고? 그러니까 쫓아버릴 생각이냐고요? 사실은 그렇소. 하긴 궁둥이를 한 대 걷어차서 문 밖으로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생소베르 시장에 데리고 가서 좋은 값으로 팔아버릴 생각이오. 그건 내 선이지. 솔직히 이런 녀석은 쫓아버릴 것도 없이 그대로 죽여버려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와선 쫓아버리겠다는 건가요? 저렇게 충실하고 늙은 하인을. 사람도 아니다. 잔혹한 주인 보조와 가엾은 하인 럭키를 통해 베게트는 신분적 위계와 착취의 부조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군. 지루한 모양이구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당신은 신이 안 나요? 두 양반 당신들은 내게 친절히 대해주셨소. 원 별말씀을? 무슨 말씀을? 아니 아니 그건 사실이오. 두 분 다 아주 깍듯이 대해주셨지.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이 착한 두 분께서 지루한 모양인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만 한 개라도 주시면 기꺼이 받아들이죠. 우린 거지가 아니야. 단돈 5프랑이라도. 닥쳐! 그 정도면 되겠소.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난 원래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오늘만 해도 그렇지. 내겐 불리하겠지만 할 수 없지. 내가 괴로움을 당할 게 뻔하니까 말이오. 어느 쪽을 원하오? 춤을 추게 할까? 노래를 부르게 할까? 낭독을 하게 할까? 생각을 하게 할까? 아니면 누구에게 말입니까? 누구에게라니? 당신들은 생각도 할 줄 모른단 말이오. 저자가 생각도 합니까? 하다마다 그것도 큰 소리로 하지. 전에는 하도 멋있는 생각을 해서 내가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인 일도 있었다오.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없지. 그래 무슨 생각을 하게 할까? 차라리 춤을 추게 하는 게 어떨까요? 그쪽이 더 즐거울 테니까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오. 블라디미르 어때? 그쪽이 그래도 즐겁지 않아? 난 생각하는 걸 듣고 싶다. 그럼 우선 춤을 추게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래도 될까요? 암, 그건 문제도 아니오.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지.
그럼 춤추는 걸 보죠. 들었지? 거절하는 법은 없나요? 그건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춤춰, 이 망할 놈아! 럭키는 바구니와 트렁크를 내려놓고 무대 전면으로 조금 걸어나와 포조를 향해 돌아섭니다. 에스트라공이 더 잘 보려고 일어섭니다. 럭키가 춤을 춥니다. 곧 멈춥니다. 그게 다 춘 겁니까? 더 춰! 어이, 그게 춤이야? 그 정도는 나도 추겠다. 아이쿠, 연습만 조금 하면 피곤한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 하나 오지도 가지도 않는군. 정말 견디기 힘들구나. 저자에게 생각하라고 해보시죠. 그럼 놈에게 모자를 갖다 줘요. 모자라뇨? 모자가 없으면 생각을 못하니까.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걸까? 좀 물러서시오. 생각해, 이 돼지 같은 놈아. 생각해!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그만둬! 뒤로! 됐어. 돌아서! 생각해! 푸앙스원과 와트만의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까까 흰수염이 달린 까까까까 인격신은 공간의 시간 밖에 존재하고 있어 하늘의 무감각과 무공포와 침묵이 높은 곳에서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까닭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될 터이고 하늘의 미랑다에 본을 떠서 고뇌와 불 속을 헤매는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겪는데 그 까닭은 모르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불과 불길은 조금만 더 계속되면 마침내는 대들보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 분명한데 다시 말하면 지옥을 하늘까지 들어올리게 되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반가우니 속다는 금물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완성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스의 메르트와 테스유와 코나르의 인체체체 측정학 아카카카데미 수상 연구 결과 인간의 계산에서 발생되는 오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오류의 가능성도 배제된 다음과 같은 이론은 설설 설정되었으니 바꾸어 말하면 속다는 금물이나 그 까닭은 알 수 없지만 푸앙스옹과 와트만 연구 결과 명백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왜 그런지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스타인베그와 페터만이 포기한 실험에 비추어 볼 때 들에서 산에서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불가에서 공기는 똑같고 땅도 같고 다시 말해서 공기와 땅은 혹독한 추위로 공기와 땅은 그렇지 제7계의 혹독한 추위로 돌들의 차지가 되었고 에테르와 땅과 바다는 바다와 땅과 공기 속을 엄습한 혹독한 추위와 곳곳의 깊은 구렁 때문에 돌들의 세계가 되었고 그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머리가 동시에 병행해서 왜 그런지 모르지만 테니스에도 불구하고 수염, 불길, 눈물, 그토록 푸르고 고요한 돌들이 그렇지, 머리, 노르망대에서 머리가 테니스가 더욱 중대한 문제지만 포기된 미완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요컨대 돌들은 다시 말하거니와 오, 그렇지, 포기된 미완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그렇지, 돌들이 코나르가 테니스, 돌들이 그토록 고요한 코나르, 미완성, 이놈의 모자를 이리 줘요. 포조는 블라디미르의 손에서 모자를 빼앗아 땅바닥에 내던지고는 그 위로 겅중겅중 뛰며 짓밟습니다. 이래야 다시는 생각을 못하지.
그러다간 정신도 못 차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정신을 차리게 해주지. 일어서, 이 돼지 같은 놈아. 럭키의 기상천외한 사고의 발설과 주인 포조의 혐오의 반응, 그리고 이 틈바구니 속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 혼돈과 불모의 세상에서 나날이 함몰되어 가는 존재의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다림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말하고 또 말합니다. 마치 인간은 생각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포조와 럭키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덕분에 시간은 잘 보냈다. 시간이야 안 그래도 지나갔을 텐데 뭐. 그야 그렇지만 훨씬 더뎠을걸. 이젠 뭘 하지? 글쎄 말이다. 가자. 갈 순 없다.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아저씨! 또 시작이로구나. 이리 오너라, 얘야. 알베르 아저씨는요? 나다. 왜 그러냐? 이리 와. 이리 오래도! 무슨 일이냐? 고도 아저씨가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너 고도 씨의 부탁을 받고 온 거지? 네, 아저씨. 그럼 어서 말해봐라.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잠자코 있어. 너나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몇 시인지 아니? 제 탓이 아니에요, 아저씨. 그럼 내 탓이냐? 그래서 고도 씨가 너를 전에 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넌 나를 모르겠니? 모르겠는데요. 너 어제도 오지 않았냐? 아니요. 그럼 처음 온 거야? 네. 그렇게 말하겠지. 그래, 얘기해봐라. 고도 씨가 오늘 밤에 못 오고 내일은 꼭 오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게 다냐? 네. 됐다. 그만 가봐라. 고도 씨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요? 가서 그냥 우리를 만났다고만 하려무나. 네가 우리를 만난 건 사실이니까 말이다. 네. 여긴 더 있어봤자 할 일도 없구나. 어딜 가도 마찬가지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일이면 다 잘 될 거다. 어떻게? 아까 그 꼬마가 한 말 못 들었어? 못 들었다. 고도가 내일 꼭 온다고 그랬지. 그래도 모르겠냐? 그럼 여기서 기다려야겠구나. 미쳤냐? 우선 잠자리를 찾아야지. 이리 와. 제기를. 끈이라도 한 오락이 있었으면. 어서 와. 주어진다. 내일은 끈을 가져오도록 내게 꼭 일깨워다오. 알았어. 가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은 지가 얼마나 될까? 모르겠다. 한 50년? 내가 뒤랑스 강에 뛰어들던 날 너 생각나니? 그래. 나는 포도를 걷어들이고 있었지. 네가 나를 건져주었지. 다 지나간 얘기다.
내 옷이 햇볕에 말랐었지. 그따위 생각은 이제 하지도 마라. 자, 가자. 잠깐. 춥다. 우린 서로 떨어져 있었던 편이 낫지 않았을까? 어차피 같은 길을 걷게 돼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게 알 수 없지. 그래, 알 수 없지, 아무것도.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되거들랑 언제라도 헤어질 수야 있지. 이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만 갈까? 가자. 밤이 되어 축 처진 두 불황자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는 가자라는 말을 반복할 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 이 불모의 장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다음날 고도를 기다리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와야만 하는 두 사람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상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아 있습니다.